입니다. 저번주에 공지해드렸던 제가 속해 있는 IKBA 보테니컬 아트 교육협회 협회장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말 동안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나들이 겸 나오셔가지고 전시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번주에 우리 같이 그렸던 장미 색연필 딱 한 자루로 색을 이제 올려볼 건데요. 어떻게 다들 장미 스케치 한 번쯤 해보셨나요? 어렵죠, 여러분. 장미는 근데 몇 번만 그려보면 금방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저번주에 스케치했던 장미 제도패드에 전사를 해가지고 밑색이 될 색으로 밑선을 일단 그어가지고 왔어요. 파버카스텔 유성색연필 130번 요거 쓸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색 올리는 방식만 알게 되면 어떤 색을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색연필 깎을 3종 세트, 큰 돌돌이 연필 깎기, 작은 연필 깎기, 칼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미 색 올리기 전에 오늘은 필압이 관건이기 때문에 필압을 조금 연습을 하고 손을 살짝 풀어요, 우리. 저도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도 종이에다가 바를 하나 만드시고 제일 연한 색부터 제일 진한 색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심 뾰족하게 깎으시고.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같은 필압으로 선을 그어서 면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요런 그림을 그릴 때는 색연필을 조금 잘 다룰 수 있어야지만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은 손부터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나 색연필 준비 못했어, 색연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연필 들고 가시면 돼요. 연필이나 색연필이랑 똑같아. 차분하게 올리시면서 이 색연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색깔을 한번 다 뽑아봅시다, 우리. 힘 좀 주셔야 돼요, 제일 진한 색 만들 때는. 계속 같은 필압으로 앙 하고 칠해가지고는 제일 진한 색을 찾을 수가 없어. 제일 진한 색을 만들고 싶은 곳에서는 색연필에 힘을 빡 주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힘을 살 풀어볼게요. 힘 싹 풀고, 힘 풀어요. 힘 푼다는 거는 펜을 살짝 들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꽉 눌러서 진한 색깔 만들었잖아요. 연한 쪽으로 갈수록 색연필을 살짝 들면 돼요. 그러면 힘이 싹 하고 풀려요, 여러분. 힘 풀어서 연한 쪽으로 색 계속 입히면서 한 면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쉽지 않다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색연필 한 자루로 그리는 거지만 색이 도톰하게 쌓여야지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자, 이렇게 칠했으면 싹 돌려. 여러 방향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자, 여기서 힘 주면 돼요. 제일 진한 데서 힘 줘서 밑으로 날리는 선. 자, 그러면 색이 겹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밀도감이 올라와요, 여러분. 가볍게 손 푸는 거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단계, 막 10단계 이렇게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낼 수 있는 단계만큼만 내시면 돼요. 그만큼 가지고 그림 그리시면 되지. 실력이 조금 더 늘면은 조금 더 많은 단계로 또 그리시면 되고. 시간 날 때 그냥 텔레비 보면서 심심할 때 요런 거 면 하나 채우기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일 진한 색부터 제일 연한 색까지 색연필이 가지고 있는 색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손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제 장미꽃잎 채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요번에 산 대왕 큰 엄청 크죠? 돌이 연필 깎기 한번 써볼게요. 이 보면 뒤쪽에 이렇게 심의 길이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단이 제일 심이 짧게 나오게 깎이나 봐요. 저는 일단 심을 길게 깎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려놓을게요. 겁나 뾰족하게 깎여. 좋네요. 이거 저번에 소개시켜드린다고 해가지고 생각나서 깎는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장미 이제 색 한번 올려볼 건데요. 일단 얘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게 있어. 장미꽃잎이 흐르는 방향을 일단 체크를 해야 돼, 우리가. 빤빤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장미꽃잎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장미꽃잎이 흐르는 방향들을 조금 체크를 해줄게요. 이쪽으로 흐르고 요로 흘러서 싸고 들어가요. 요로 흘러서 싸고 들어가. 요런 방향들을 조금 체킹을 해주시고 그 방향대로 올려주셔야 돼요. 색을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연습했던 필압 중에 제일 연한 색으로 한번 간단하게 올려줄게요. 전체적으로 선이 면화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은 필압으로 쫙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면화시키는 작업. 필압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면화가 작업이 돼요. 꽃잎이 흐르는 방향으로 경계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진하게 일단 전체적으로 색을 올려야지 여기서 어둠과 밝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꽃잎이 넘어가는 방향 계속 생각하시면서 요렇게 끝
한 부분에 칠하고 이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대신 이게 필압이 같아야지 여기가 뚝뚝뚝 안 끊겨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색을 착착착착 차올려서 올라가면은 여기는 지금 다 날리는 선이 들어가게 돼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착착착착 내리면서 여기가 날리는 선을 쓰게 되면 이렇게 색이 합체되면서 이음새 부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면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색깔을 올리셔야 돼요. 꽃잎이 향하는 방향 위로 뒤집혔네요. 이쪽이 뒤집힌 모양도 만들어주시고 다음 이쪽이 스케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뭐가 많아. 나달나달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여기는 그거 다 안 해줄 거예요. 꽃잎의 흐르는 방향만 체크를 해서 그려줄 거거든요.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색연필 한 자루 가지고는. 오늘은 베이스 작업만 잘 해주시면은 금방 끝나요. 요렇게 힘 다 빼시고 초벌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제일 진한 부분 찾아줄 거야. 제일 밝은가 어둠을 일단은 요렇게 찾아줘야 돼요. 색연필 한 자루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야지 조금 색 올리는 게 편해. 섬세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무너지지 않게 섬세하게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꽃잎과 꽃잎이 겹치는 부분은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라인에서 힘 줬다가 위로 착착착 빼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때도 필압은 동일하게 이쪽은 한 번 더 올려서 마무리 작업 해줄 거예요. 어둠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뭘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 이 어둠과 이 어둠 사이 요만큼 공간을 띄우고 있죠. 요런 약간의 공간 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둠과 어둠 사이에 약간의 밝은 있음으로 해서 꽃잎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요거는 티. 얘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이런 거. 구독자님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요런 공간 띄움 요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쪽이 제일 어둡잖아요. 이쪽 어둠을 잡을 때는 여기서 줬던 필압보다는 살짝 덜 줘야 돼요. 어둠을 줄 때도 단계를 줘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손풀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수업했거든요. 우리 학생 오늘 이거 하고 있는 장미 이거 스케치하고 갔단 말이에요. 몸서리 치던데?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다 하고 아 나 진짜 영상 올렸는데 우리 학생 레퍼런스 만들어서 이제 이거 같이 그려보려고. 이게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스케치하다가 화내던데 장미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처음에 원 세 개 잡고 커팅하다가 집에 갔어. 못 해먹겠다고 너무 어렵다면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그리고 이랬어. 자기도 성에 안 차는 거지. 자기가 그려놓은 거 보고. 내가 그랬지. 그래서 나는 장미를 잘 그리지 않는다고. 만약에 내가 색연필 힘주는 게 잘 안 된다 필압 조절이 아직은 그러면 같은 필압으로 그냥 여러 번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돼요. 쉽다고 해놓고 왜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속 해보셔야지 쉬운 거지 처음부터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어둡고 밝고 어두우면 여기가 볼록해 보여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명확하게 그림에서 나오니까 색 올리기가 조금 더 편해지겠죠 여러분. 제일 어둡게 칠한 데서 힘을 빼시고 이제 중간색을 살살살살살 만들면서 색을 채워서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날린 선 연결만 하시면 돼요. 힘 빼시고 힘 세게 주시면 안 돼요. 힘 빼시고 연결. 이제부터는 밀도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올려줄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올렸으면 이쪽으로도 한번 올려주고 이쪽으로 밝은 데로 나올수록 색연필 힘 싹 빼시고 여러 방향으로 밀도 있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가 제일 밝은 꽃잎 쪽에는 아직 색을 안 올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색 밸런스 맞춰서 올려줄 거예요. 거기는 조금씩 색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왁 하고 되진 않아요 여러분. 계속 밸런스를 봐주면서 그려주셔야지 그림이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형태감 보시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모양 계속 잡으셔야 돼요. 많은 디테일은 안 잡아줄 거지만 기본적인 굴곡 같은 거는 잡아주고 갈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이 조금 평평해 보이진 않으니까. 비록 색연필 한 자루지만 잡을 굴곡은 다 잡아주고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작은 디테일들 섬세하게 그려주세요 여러분. 대충 넘기면 안 돼. 대충 넘기지 말고 이 접히는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데 꼼꼼하게 칠해주셔야지 그림이 다 완성됐을 때 좀 퀄리티가 높아 보여. 꽃잎이 안으로 말려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꽃잎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공간 띄우라고 했다고
자로 잰 듯이 쫙쫙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멋없어요, 여러분. 공간을 띄우실 때도 약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띄우셔야 돼. 천천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띄우셔야 돼요. 끝단 처리도 엣지 있게 이렇게 다 쫙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조금 진하게, 나온 부분은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디테일이죠. 뒤로 뒤집힌 것처럼 색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색연필이 한 색깔밖에 안 쓰고 있어서. 원래는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막 꺾여갖고 엉망진창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걸 다 표현해줄 순 없으니까 뒤집힌 형태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안으로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색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안으로 꺾여 보여요. 꽃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색을 올려놨으니까 밑으로 색을 내려주시면은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한 선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때 필압이 같아야 돼, 여러분. 지금 필압 몇 번째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늘 뭐 필압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저보다 연하게 색이 올라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사람마다 필압은 다르고 색연필 한 자루에서 색을 뽑을 수 있는 그게 다 다르니까, 그죠? 그만큼 색을 조절을 해서 올리시면 돼요. 저보다 색을 진하게 올리게 됐다, 그 색에 맞게끔 전체적인 색 밸런스를 맞춰서 밝은 부분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제 말린 꽃잎들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색을 올리시면 돼요. 끝단에는 색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곡선 계속 곡선 써요, 여러분. 이것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넣으면 돼요. 선을 연결해서 면화 이렇게 촘촘하게 말리는 방향으로 그냥 곡선을 써주시면 돼요. 색연필 한 자루 갖고 그리는 거 치고는 디테일을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요거보다 디테일을 적게 잡으셔도 돼요.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디테일 없게 잡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상당히 많이 잡고 이 안에서도 또 그림자를 많이 찾아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오늘 저랑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거는 나의 필압이에요. 내가 필압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나. 진하게 필압 줬을 때와 연하게 필압을 줬을 때 이 색연필 한 자루에서 뽑을 수 있는 색감, 이것만 오늘 알아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예쁘게 나왔으니까 사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색연필 한 자루로 장미를 완성해봤는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색연필 한 자루로 꽃을 하나를 완성하시고 나면은 필압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군계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간 나시면은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이에요. 가족들이랑 전시 관람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